스터디 그룹을 구현하는 모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건 역시도 학교 게임이죠. 학교를 자율 운영 학교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모듈 중에 하나입니다. 하나이고 그게 이 스터디 그룹 모듈인데 목표는 뭐냐니까 비슷한 성격 그러니까 목표와 학습 능력이 유사한 일련의 그룹을 도출하는 겁니다. 학습자들을 클래스파잉 하는 거죠. 모든 학습자들을 into groups. 각 그룹은 학습 진도라든가 학습 목표가 유사한 거죠. 수학 그룹이 있고 영어 그룹이 있고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과 이 시스템의 차이점부터 먼저 간략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어떤 학과 오디너리 학급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? 한 반이 있고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같이 영어도 공부하고 같이 수학도 공부하고 같이 뭐 일본어도 공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대학 가면 조금 다르긴 하죠. 대학 가면은 그 어떤 전공별로 따라서 이렇게 다닌 과목을 수업을 하러 다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대학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인풋되는 정보는 인풋 정보는 유튜브 시청 역사입니다. 토리 이치 스튜던트가 되고 아웃풋은 그룹이죠. 요거는 뭐 아주 간단한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이죠.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거잖아요. 그냥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개념을 써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겁니다. 구현해서 이것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요것 자체가 이렇게 이제 학교라고 하는 다른 게임의 주제가 될 수가 있는 된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. 어쨌거나 다음 에피소드부터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은 제가 구현한 부분까지를 기초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제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시스템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게임의 주제입니다.